안녕하세요. 10월 2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오늘 말씀인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주어를 나가 아닌 우리로 전환하여 우리들의 길, 곧 삶의 방식이나 삶의 여정을 면밀하게 수색하듯이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사하고 라는 말은 탐색하고 수색하여 마음을 살핀다는 뜻과 탐정처럼 찾아내다 라는 두 개의 동사가 쓰였습니다. 즉 철저한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참회와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후 43절에서 45절에서 남자는 다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말씀에서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라고 표현하는데 구름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본래 이스라엘의 고귀한 정체성과 지위는 물론 시온에 빛나는 영광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고 충격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각성시키려는 것이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해 공동체의 절박함을 최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46절에서 48절에서 남자는 관점을 다시 전환하여 원수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지만 역사의 현실에서 그가 경험한 어둠과 고통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원수들에게서 조롱당하는 현실과 여성들의 현실은 더 고통스러워 딸, 내 백성의 파멸이라고 표현하며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는 과정법으로 표현을 극대화합니다. 49절에서 51절에서 남자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는다는 말로 자기의 슬픔이 끝이 없음을 호소하며 멈추지 않는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딸들이라는 표현은 어린 여자 아기부터 노인 여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성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여자보다는 혈연적 유대 관계처럼 좀 더 긴밀한 친밀성을 느끼게 하며 예루살렘의 모든 딸들이 당하는 고통은 남자에게 멈출 수 없는 눈물과 정신적 타격의 원인이었습니다. 마지막 52절에서 54절에서 남자는 이제 원수들이 자기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묘사합니다. 남자는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한다고 강조하며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앞서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고백한 태도와는 다르지만 설령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도 남자는 하나님과 적들을 구분하여 대적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덩이에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친다는 표현으로 죽음이 임박한 상황을
어떠한 탈출도 시도할 수 없는 처지와 두려움을 전달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는 것은 절망 속에서 좌절하여 주저앉게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황을 호소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는 주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성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말하면서도 이내 다시 현실에 처한 상황 앞에 고통과 슬픔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혼란 가운데서도 남자는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나아갑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 심판을 받았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언약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남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어두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환경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죄의 찔림 가운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이런저런 말을 보태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저앉을 때가 있다면 다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나의 의지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소망케 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진 영원한 언약적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스럽고 고통 중에 신음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 다시 기대어 나아갈 때 우리를 다시 소망케 하시며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